종로 신성동 편의점. 여기 맞네? 별것도 하는 게. 야, 뒤진 거 아니야? 아, 정통으로 가면 어떡해. 야, 가자. 가자. 아이씨. 안 지켰겠지? 야, 이제 안 지켰어. 아, 머리 가면 어떡해. 아, 니가 제대로 가라며. 아, 몰라, 몰라. 가자, 가자. 아, 여기 CCTV 있는 거 아니었지? 아, 야, 몰라, 몰라. 가자. 야, 샘별아! 야, 정샘별! 야, 샘별아, 정신차려봐! 야, 샘별아! 아! 야, 아, 야, 너 괜찮아? 왜 그래? 왜? 뭐가요? 너 기억 안 나? 너 지금 방금 여기 쓰러져 있었어, 어? 아, 아니, 그 제가 여기서 청소하다가 어? 뒤 머리를 맞은... 머리? 머리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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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아파? 아, 야, 배! 야. 야, 배가 아프다고? 야, 야, 괜찮아? 야, 어디 가? 예, 거기 119죠? 예, 지금 여기 편의점이거든요? 어큐, 어펜딕사이티스, 줄여서 앞배라고 합니다. 아, 선생님, 그러니까 얘 아침 뭐 심각한 거예요? 빨리빨리 좀 얘기해 주세요, 선생님. 급성 중수 돌기염, 흔히 맹장이 터졌다고들 하죠. 네, 아, 맹장이 터졌다고요? 그 좀 쉽게 좀 설명해 주세요, 참. 근데 선생님, 저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요? 네. 저 흔한 얼굴입니다. 이라고요! 아! 선생님, 근데 얘가 머리를 맞았는데 왜 맹장이 터졌어요, 머리? 아! 호기 하나 작게 있네요. CT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어쨌든 맹장이 터졌습니다. 간호사? 네. 수술 준비해요. 네, 알겠습니다. 야, 샘별아, 너 맹장이 터졌대. 머리를 맞았는데 맹장이 터졌대. 괜찮아? 아, 맹장이 어디는 건데. 아, 이렇게 아프지. 아, 맹장 터졌는데 너 수술해야 돼. 아니, 근데 어떻게 머리 맞았는데 맹장이 터지지? 아니, 누가 시간에. 아이, 여보세요. 어이? 샘별이가? 아이고야, 야. 어, 그래, 알았다. 지금 갈게. 어. 아이고, 야. 근데 배 아프다 그러는 걸 내가 신경을 왜 못 썼노? 아, 됐다, 우리. 야, 일로 와봐라. 일로 와봐라. 지금 편의점 가야 된다. 빨리, 일로 와라. 얘네들 저 봤어요. 어디서요? 아니, 전에 술집에서 제 여자친구하고 시비가 붙었거든요. 가만있어. 근데 얘네들 그때 샘별이가 혼내줬었는데 그래서 그런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죠. 근데 그 애들 확실해요? 모자에 마스크에 잘 안 보여서. 아이고, 확실해요. 얘네들 도망가다가 저하고 마주쳤어요. 모자 벗겨져가지고 얼굴도 봤고요. 너무 튀게 생긴 애들이라 확실해요. 맞아, 진짜 맞아. 얘네, 맞아. 네, 그럼 주변 CCTV는 저희가 확인할게요. 그만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엄마. 어, 그래, 샘별이 저 수술 잘 끝나갖고 병실 옮겼다. 아, 그래? 어, 다행이다. 어, 네 저 병원 올게가. 어, 좀만 기다려, 내가 갈게.
나도 이제 엎혔다. 연주 씨, 내가 정말 억울해하고 한 게 아니라. 연주 씨, 정말 미안. 야, 세별아. 너 괜찮아? 점장님. 저 화장실 가고 싶어요. 업어주세요. 어? 뭐, 업어? 안 돼. 안 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저 환자잖아요. 업어주세요. 안 돼, 안 돼. 환자라도. 아야, 안 돼. 나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절대 안 업어. 난 앞으로 절대 안 업어. 아, 급하다고요. 빨리 업어주세요, 빨리. 아, 안 돼. 아, 진짜 안 된다고. 아, 없는 거. 아, 안 돼, 안 돼. 야. 야, 너. 너, 씨. 너. 야, 떨어져. 너, 안 떨어져. 아이고, 씨. 아이고. 연주씨 그러게 내가 업히기 싫다고 했잖아요. 뭐야, 야, 너 야, 네가 업어달라고. 아까 연주씨 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업으려고 한 게 아니고. 괜찮아, 나 대현씨 이해해. 나 괜찮아? 대현씨도 나 이해해주기 바래. 그럼 나는 항상 연주씨 항상 이해하지. 대현씨 업어줄 분 모셔왔거든. 날 누가 업어? 가방? 이게 뭐냐면 이게 뭐더라? 대현씨 미안. 일단 들어가. 안 돼. 야, 이거 나 죽었어? 현주 씨. 이리 오너라, 업고 놀자. 태양아, 피곤. 아니야, 아니야. 수술한 사람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야죠. 꿈. 꿈 꿨어? 어제 기억나? 괜찮아? 응. 아, 근데 나 누가 깬 거지? 그 경찰에 신고했으니까 범인 금방 잡힐 거야. 근데 왜 하필 그때 맹장이 터졌을까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도 모르지. 맹장한테 물어봐야 되지. 근데 야, 너 맹장 뗐으니까 맹장한테 못 물어보겠다. 아, 편의점은요? 편의점 걱정하지 말고 태어날 때까지 뭔 걱정이나 해, 너. 어떻게 그래요? 민폐 끼치기 싫은데. 야, 이게 무슨 민폐야? 어? 너 알바하다가 다쳤으니까 어? 알바비도 두 배로 쳐줄 거고 병원비도 내가 다 내줄 거야. 진짜요? 그럼. 나중에 딴 말 하면 안 돼요? 아, 그럼. 멋있지? 아싸, 걔들. 완전 호캉스네, 호캉스. 아, 병원이니까 병캉스인가? 아, 근데 너 머리 괜찮아? 흙 났다던데. 흙이요? 흙 없어졌어요. 괜찮아요. 진짜 결과 이상 없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신기하네. 머리가 헬멧도 아니고. 뭐야, 방탄이야? 한번 만져봐야 되냐? 점점이 여기 있으면 편의점 누가 봐요? 고양이한테 생선 맞겠다. 네? 우리 누나. 어서 오세요, 손님. 이렇게 예쁜 여인은 일주일 만에 처음 보는군요. 설마요.
오빠에 예쁜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요. 내 두 눈엔 오직 한 여인만 보입니다. 어? 오나모. 여보! 겁나 보고 싶었어. 응? 어, 내 자리야. 아니 그, 잠깐만.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일주일 만에 왜 이렇게 예뻐졌어? 어? 여보. 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대현이 금방 와. 어, 잠깐만. 유통기한 안 지났는데? 괜찮아. 금방 지나가. 아이씨, 내 우유 먹고 힘을 어디다 쓰라는 거야, 이런 매력쟁이. 어, 당신이가 하는 거지? 이거 육즙 타줘, 육즙 타줘. 겁나 좋아. 어, 어. 내 형 오셨네요. 어? 천안. 오랜만이로군. 가방이 참 무거워 보이네요. 어, 저 파리에 다녀오느라고. 아우, 짐이 무거워. 파리? 어? 파리? 응. 명품? 명품? 응? 뭐, 샤넬? 샤넬? 응? 누, 에르메? 응? 에르메? 오메, 응. 응. 아름다운 곳이 파리. 그, 응. 그렇지. 파리 새끼고 파리. 그래 그래. 아, 대현아, 우리 먼저 갈게. 어, 그래. 어, 야, 파리 잡아. 열심히 일해. 아, 가자 가자. 편의점이 아주 깨끗하고 좋다. 네 형, 모자 가지고 가셔야죠. 어, 어 천아. 나 쳐다보남? 오바. 저 화장 진짜 아. 연주씨, 내가 어떤 말을 해도 화날 거라는 거 알아. 그래도 해명할 기회를 주면 안 될까? 아니면 통화라도 하게 해주라. 새필이 그래 걱정되나? 어, 엄마 왔어요? 새필이 병원 가서 수납하고 집에 가 한숨 붙여라. 밤에는 네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어, 그래 알았어. 어. 어제 몇 팀 왔다 갔노? 한 팀. 스타킹. 스타킹? 귀신. 오냐, 고딩아? 그래, 중조 어디니? 하찬은 너의 머리 꼭대기 위에 계시다. 왜? 지금 집에 있지? 나 잠깐 갈게. 아니야, 오지 마. 나 집 아니야. 뭐, 그럼 어딘데? 어, 편의점이야, 편의점. 나 좀 데터 나오느라 일찍 나왔지. 왜? 할 말 있어? 혹시 옆에 깨질만한 거 있으면 좀 치워볼래? 비싼 거 위주로. 깨질만한 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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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찼다. 어. 은별이 2차 오디션 본다고 체험학습 신청하고 토꼈다? 어? 아니, 어디로? 그건 아직 알아보는 중. 여보세요? 여보세요? 와, 정은별 너 이제 뒤졌다. 아니, 저 진짜 잠깐만 나갔다 올게요. 네? 이거 한 번만 해주세요. 지금 이 상태로는 위험해서 못 나가요. 저 지금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딱 한 시간만요. 네? 안 됩니다. 야, 정세별. 너 그럴 거면은 그냥 짐 싸가지고 가버려. 아, 전장님. 간호사 선생님, 그냥 냅둬버리세요. 너 마음대로 해. 나도 이제 잘 모르겠다. 아, 어디 가? 죄송해요. 안 나갈게요. 작가에게 놀람이 없다면 독자에게 놀람이 없다 했어. 생각하나요?
으쌰. 한달씩 너 멋있다. 마감이 힘든 만큼 이 순간이 행복하다. 나 한달씩. 내일은 웹툰의 신, 오늘은 펌프의 신. 어디야? 지금? 알아서 빨리 할게. 기록이 깨졌는데 지금 그냥 가라고? 누가 씨 뭐 시중한디? 뭐 시중하냐고! 뭐라도! 뭐라도 하나 1등 하는 게 중요해! 나는! 너 공부를 이렇게 했어봐라! 서울대 펌프가 갔지! 아 진짜 누가 내 기록을 깬 거야! 진짜! 아니 웬일이고? 대현이 전화 왔었는데요. 어디쯤 갔다 온다고 저한테 대신 봐달라고 해서요. 엄마 이제 들어가세요. 창고 정리하려고 했는데. 창고 제가 정리할게요. 아, 아직 식사 안 하신 거예요? 들어가서 식사하세요. 머리를 꼬지 마라. 들어가세요. 어, 대현이가 냉장고 정리하라고 했지. 정세별이지? 세별씨하고 저하고 2인 1조거든요? 2인 1조 같은 소리하고 있네. 정세별 어디 갔어요? 세별씨 입원한 것도 몰라요, 절친이? 뭐죠? 세별이가 입원을 해보러? 왜? 뭐 땜시? 병원 어디야? 빨리! 하지 말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병원은 지금 내가 가야 되는데. 야, 야 빨리 와! 왔다! 악마가 됐나? 어우, 이거 고장 났네. 이거 씨발 뭔 일이야? 야, 아 조용히 해. 나 괜찮아. 뭐지 괜찮아? 대가리 쳐맞고 배짱씩 터진 년이. 야, 그만들래. 너는 너무 부자연스러워. 기집애 너 나랑 통화할 때는 편의점이라더니. 별일 아니니까 그랬지. 진짜 괜찮은 것이요? 확실한 것이요? 응, 확실한 것이요. 응. 연결이 되지 않아 음성 탈수함도 대현 씨? 아, 현주 씨. 연락을 안 받길래 시간 좀 내줄 수 있어? 미안, 나 선약 있어. 어? 씨.
몇 번을 말해.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눈치가? 어? 유 팀장이 조 이사한테 붙은 거야. 아, 뭐 그럴만도 하지. 회사 후계자 아니야? 에이, 유 팀장님네도 부자라던데? 아, 막 클라스가 다르지, 클라스가. 어? 조승준이가 백화점이라고 치면 유현준은 뭐 꼴랑 편의점 정도일걸? 야, 편의점 얘기하니까 최대한이 생각나는데? 야, 그 녀석 그거 어? 불쌍한 것도 아니야. 지가 먼저 딴짓 했잖아. 에이, 대현이가 무슨 딴짓을 해요? 어부바 사진, 어부바 사진. 그 전국 쫙 퍼졌는데 그게 그 딴짓 아니야? 아니, 그거야. 정아이 왜 안 나오는 거야? 펴고 죽겠는데. 전화 해볼게요. 넌 나보다 다른 세상 속에 살고 있어. 신비로운 그 눈으로 날 보는 너. 너가 나에게 왔을 때 그제서야 난 알았네. Yeah. 우리는 다른 세상으로 가고 있어. 넌 내 손을 잡고 그냥 따라오면 돼. Oh yeah, yeah, yeah. 반짝이는 눈빛, 눈이 부셔 매일 날 감싸주는 손길. Will you marry me? Yes, of course, yes. Congratulations. Will we always be together? Our love will be forever. 눈 뜨면 사라질 너일까? 그 미소와 선명한 옷자락에 감촉까지 다. 세별아, 자냐? 야, 세별아, 내가 이런 말까지 해야 되는 게 나 지금 너무 괴로운데. 나 지금 너무 괴로운데 나도 어쩔 수가 없어서. 나 더 이상 연주 씨한테 오해받으면 안 될 것 같아. 나 너무 미안해. 너무 나한테 너무 미안한데 세별아, 너 우리 편의점 이제 그만. 진짜 미안해. 영아. 어, 시골래라. 나 데리러 온 거야? 아니 세별이 잘한데 이거? 영아. 할머니. 영아 왔어. 아, 내가 영감 나 영아 엄마. 할머니가 좀 오락가락 하셔가지고 손 좀 꽉 잡아주세요. 오, 할머니, 영감 왔어. 너무 좋겠다. 잘생겼지, 영감? 정석관에다 병실 옮겼어요. 아, 그 좀 진작 좀 얘기해줬어야지. 나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 하고 있었는데. 영감, 이제 가야 된다, 아, 할머니. 네. 영감 바쁘대. 네, 빨리, 영감 빨리, 바빠가지고요. 손 내지. 죄송합니다. 아, 데리고 가야지. 아, 죄송합니다. 영감. 세별아. 어, 점장님. 어, 아니 친구가 병실을 옮겨줬다며? 와, 좋다. 네, 그 친구가 됐다 부자거든요. 되게 좋은 친구 있어서 든든하겠다. 내가 다 어? 고맙고 마음이 놓인다. 웬일이래? 내 친구들 칭찬을 다 해주고? 어, 세별아, 저기 그. 너 말이야. 아니, 나 그냥 퇴원하고 얘기하자. 야, 근데 너 왜 이 시간에 안 자고 이러고 있어? 잠이 안 오죠. 맨날 이 시간에 깨어있으니까. 그치, 그러게. 매일 아침에 자려면 좀 많이 힘들겠다, 그치? 어쩔 수 없죠, 일인데. 아, 그, 너 저녁에 아르바이트 하는 건 어때?
그 숙취해소제 판촉 하는 거. 저 판촉 여행 거 부르심? 자하다 정세별. 너 멋있다. 아 점장님, 저 태어나면 먹고 싶은 거 있어요. 뭐? 그거 그 점장님이랑 저랑 의치 아저씨랑 셋이 합작해서 만든 거 있잖아요. 그 곱창 원즈 면요리. 근데 그거 아직 이름을 못 정했네? 저 태어나고 먹고 싶다는 게 고작 그거야. 고작 그거라뇨? 그게 얼마나 맛있는 건데. 그리고 그걸 먹는다는 건 제가 다시 건강해졌다는 거고 또 그 점장님 편의점에서 계속 일한다는 거잖아요. 아, 나는 그만 가봐야겠다. 아, 나 괜찮은데. 연주야. 내려가야겠다. 승준아. 친구로서 한 번만 안아볼게. 네가 친구로서 마지막 봄이었어. 뭐? 최대한 만나는 거 싫었지만 너 선택 존중했어. 근데 더 이상은 너 힘든 거 못 보겠더라. 그만해. 너 지금 선 넘었어. 선 넘어갔던 건 너야. 내가 너 다시 데려오라는 거고. 승준아. 너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나 너 잃기 싫어. 우리 오래 본 사이고 계속 볼 사이잖아. 걱정하지 마. 일 일이 없을 거니까. 그만해. 잘 생각해봐. 네가 지금 힘들어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 대해서도. 윤주야, 나 단순한 충동 아니야. 정말 괜찮은 거지? 야, 나 예전부터 튼튼했던 거 몰라? 너 예전부터 꽃 좋아했던 건 알지? 오, 그런 걸 다 기억을 해? 근데 이거 히비스커스 꽃 진짜 구하기 어려운데? 다른 꽃들도 많은데 이 꽃밖에 안 보이더라. 새별이 너 꽃말 박사였잖아. 이건 꽃말 뭐야? 아, 이거? 히비스커스 꽃말이 뭐더라? 그 고귀한 우정이었나? 아, 맞다 맞다 그거였다. 너가 잘 맞게 골라서 왔어. 그렇구나. 병실 되게 좋네. 너희 정자님 통 크시다. 아 그게 지욱 씨? 새별아, 내가 더 있고 싶은데 다음 미팅이 잡혀 있어서. 아 얼른 가. 미안, 밤에 또 올게. 야, 뭘 또 와. 나 진짜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사님 애 좀 빨리 데리고 가세요. 네, 교체하세요. 감사합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고마워. 야, 이게 뭐고? 이게 히비스커스라고. 히스커스? 이야, 히스커스 그래. 아이고, 야, 이래 큰 꿈에 태어나 처음 봤다. 멋있네. 향이 제일 좋은 거. 향이 좋지, 뭐. 이런 거. 좋지, 이런 거. 꽃은 역시 향이지. 좋죠. 야, 이거 꽃이 향이 곱창 냄새 그런 건가 보지? 곱창이요? 곱창 냄새 난다.
아이고야. 어우, 제 머리 그 곱창집에서 회식하고 못 감아가지고 여기서 나는 것 같은데. 네 머리에? 어머, 나 또 그래. 아이고야. 아이고, 우리 새별이만 조직붙다. 어? 이 머리 냄새랑 이거 감아야 되겠다, 이거. 어? 깜짝깜짝. 내가 감아줬구만. 어머니가요? 어이야, 어이야. 아이고, 우리 이쁜 새별이 냄새나, 얘는. 아이고, 더러워버리. 이 꽃 있어서 냄새 안 나요? 뭐 자꾸 웃나? 그냥, 자꾸 웃겨가지고. 아, 뒷통수. 어우, 면다, 면다. 이래 보여, 우리 새별이 알라세. 어? 거품 안 들어가게 눈 꼭 감으세요, 알라요. 어우, 배야. 아이고, 배가 아프고. 그래, 그래. 고맙습니다. 네? 누가 머리 감겨준 게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나요. 저 어렸을 때부터 다 혼자 있거든요. 근데 왜 이래 예쁘게 컸나? 응? 울지 마라. 야, 따마! 유가 참 늙지가이 진짜 마음에 쏙 든다, 그자? 우리 점장이야 오랜만에 내 마음에 쏙 들게 이랬어. 으이, 개왔다 새별아. 나는 이런 데서 쓰는 돈은 하나도 안 아까워. 병실 제 친구가 잡아줄 거예요. 아, 대의가 아니고 친구가? 아이, 여기가 얼마나 비싼데요. 점장님이 잡아준다고 해도 제가 안 왔죠. 아, 친구가 돈도 엄청 많고 부자라서 제일 친한 친구 괜찮아요. 친구 멋있네. 아줌마 제일 친한 친구는 사라졌다. 편지 한 통도 안 남기고. 정말요? 응. 언제요? 니보다 뭐 더 어릴 때. 왜요? 낸들 알아. 아줌마하고 제일 친한 친구 있거든. 무슨 사정인지 몰라도, 응? 내한테는 그래 소식을 알리고 가야 되잖아. 그게 친구 아이가, 그죠? 대의 아버지도 내 그 친구 때문에 알았거든. 40년 전에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도 모른다. 무슨 친구가 그러냐. 보고 싶으시겠어요? 보고 싶기는 무드하시나요? 이 머릿속에서 난 다 털어버렸어. 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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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래.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미안해. 괜찮아요. 아이고, 제일 이쁘고. 부산 여상 레인보우 싱어 홍장미. 이 확실하더카더라. 자기 입으로 맞다 캐다 한다. 이야, 이 부산 아들치고 장미 때문에 가슴 안 찢어진 아들이 없었는데. 다음은 일곱 색깔 무지개 레인보우. 천하의 홍장미가 장가계에서 식당을 하는구만. 지도세도 모르게 사라지가. 중국 가 있었나? 내 나이 미국 같은 데서 공주처럼 하고 살 줄 알았더만. 좀 서운하네. 인사부에서 받은 겁니다. 태성대 출신이네? 신성동이 어디 붙었어? 종로 끝자락에 성북구 넘어가는 방향에 있습니다. 이 사람 지금 뭐 한다고? 편의점 한답니다. 편의점? 설마 우리 회사 가맹점? 네, 사모님. 차 준비해.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배달 되죠? 안 됩니다. 저희 마트도 아니고. 편의점 배달하는 걸로 아는데요. 우린 아직 안 합니다. 아, 좀 많이 살 건데. 얼마나요? 얼마면 되겠어요? 뭐 적어도 뭐 한 10만 원? 10배면 되죠? 뭐 10배면 100만... 어디 사시는데요? 이렇게나 많이요? 자그마치 100만 원이다. 샛별 이분하고 툭 떨어진 매상을 쑥 올려준 기다. 그 아줌에, 아이고 기부인께서. 와 이게, 아유 자다가 뭔 횡재래 이게? 이게 다 내가 힘든 게 있어서 그런 기다. 네 어머니한테 확실히 말해라. 100만 원 매출 누가 올린 기라고? 내가 올린 기라고. 아유 하마야 걱정하지 마이소. 아 잠깐, 이거 그냥 가면 되겠나? 어? 이게 예의다. 자, 이거. 주해. 아버지, 가가. 탕골 만들까요? 오야, 가서 그냥 눈도장 확 찍어보라. 미의 세계를 찾았어 떠나요. 그곳으로 가네. 그대의 머릿결 같은.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네, 우회전하겠습니다. 나무 아래로. 목적지 부근입니다. 안내를 종료하겠습니다. 뭐야 이게? 아씨. 아씨. 아. 그래 뭐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이참에 그냥 인사를 드리는 게 나을 수도 있어. 안녕하세요 최대원입니다. 와 씨. 야 무슨 오 집이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어머님. 저는 그 연주의 남자친구입니다. 전 여기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 이러신. 야. 네 이쪽으로. 네. 주방에다 놔주세요. 네. 아니 그냥 거기. 저기요. 그냥 여기다 놔주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알아요. 편의점 배달 아저씨. 인물이 좋구나. 난 또 뭐라고. 예, 저는 그 종로 신성점 편의점 점장 최대원이라고 합니다. 엄마. 여. 어, 우리 딸 일찍 왔네. 수고했어요. 이건 수고해서 주는 거예요, 배달 아저씨. 네. 아니,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 그럼 내가 무안하지. 받아요. 네. 감사합니다. 가봐요. 엄마, 저기 그거
거 싹 치워 흔적 남기지 말고. 네, 사모님. 정신 차려, 이거 사. 대현 씨, 지금 어디야? 나랑 얘기 좀 해. 연주 씨, 지금은 안 될 것 같은데 나 편의점 들어가 봐야 돼서. 저기, 우리 엄마 신경 쓰지 마. 아니야, 얼마나 감사한데 매상도 올려주시고. 그냥 나중에 인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냥 나왔어. 아, 그리고 연주 씨, 내가 저번 일은 미안해. 대현 씨. 대현 씨, 나 지금 운전 중이라 통화 나중에 해야 될 것 같다.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점장님 좀 뵈러 왔는데요. 아, 점장님 지금 안 계신데 어쩐 일로? 그럼 어디 가면 뵐 수 있어요? 지금 알바가 우리 저 입원을 해갖고 저쪽에 소망병원 갈 새낀데. 감사합니다. 자, 간가? 가네. 어, 가네, 가네. 가시는 거 말이 빠르다, 근데. 팀장님, 나 잠깐 들어가도 돼요? 아, 여기 점장님 안 계시는데. 나 샛별씨 보러 온 거예요. 할 말 있어서. 저한테요? 무슨 말이요? 최대현이란 남자 착하고 순수해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죠. 그래서 맹장수술한 알바가 이런 곳에 있는 걸 거고. 아, 여기 1인실은 대현 씨랑 나 2년 넘게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정세배 씨 오기 전까지는. 우리 문제가 아니라 정세배 씨 때문에 싸우는 거. 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대현 씨가 못하는 말 내가 대신하려고 온 거예요.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편의점 알바 그만둬줬으면 좋겠어요. 유 팀장님 맞으시죠? 강아지. 어, 강주혁 씨가 여기 어떻게. 아, 두 분 친구라고. 네,
엄청 친해요. 배웅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왜 그렇게 봐? 너 힘 세냐? 응? 이대로 얼마나 있을 수 있어? 얼마든지. 정은별씨? 네! 이 플립사랑이 되게 옛날 노래인데 어떻게 이런 노래를 알죠? 아, 저희 언니가 맨날 부르는 노래라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입원했다. 연락 바람. 말이 되는 소리가. 야, 정은별! 네, 짝꿍. 잘 지냈어요? 특별히 입원했으니까 너 병원으로 빨리 튀어와. 금비 언니, 구라를 치려면 말이 되는 구라를 쳐야지. 차라리 정세별이 얻어 터져서 입원했다고 하세요. 그래, 알바하는데 어떤 싹퉁머리들이 까고 튀어뜬다. 그랬음 걔들 뒤졌겠지. 아, 기집애 진짜 더럽게 뭐... 너 잠깐 기다려봐. 봤어? 너 이래도 못 믿냐? 금비 언니... 나 이 언니들 아는데... 대현 씨랑 나 2년 넘게 만나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정세별 씨 오기 전까지는. 야! 큰일 났어! 뭐?
뭐가? 은별이랑 통화했는데 너 깐 기집 애들 죽인다고 갔어. 어? 아, 누군지 알고? 일진 언니들이라던데? 너 어딘지 알아? 어, 은조도 불렀어. 야, 가자, 가자. 아, 강주 개잘 찍었네. 나 강주욱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야, 우리 팔째 뭔 수로 강주욱을 봐. 그러니까 로또가 더 빠르겠다, 야. 아, 김치나 내놔봐. 네 앞에다 갖다 놔, 이제. 내 건. 뭐가 그러나. 언니들! 오! 오, 알죠? 야. 야, 오디션 잘 봤냐? 아, 그럼요. 합격했죠. 야, 너 혹시 얘 아냐? 강주욱? 네, 알죠. 엄청 잘 나가잖아요. 이 언니가 강주욱 찐팬이거든? 너 혹시라도 만나면 사인 좀 꼭 좀 받아와. 내 것도, 내 것도. 야, 내 것도. 까먹지 말고. 네. 또 하나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뭐다? 에? 5대 5. 너 정산 받으면 너랑 나랑 반띵하기로 한 거 알지? 아, 그거? 그럼요. 어떻게 있겠어요. 그 눈깔 뭐냐? 니들이 울 언니 깠다며. 다 뒤졌어! 야, 이씨! 아, 씨. 아, 나 진짜 심심한데 놀거리 듣는데? 이게 미쳤나, 진짜, 이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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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씨! 야! 미쳤나, 이씨! 야! 야, 미쳐! 야, 이게 너 지금 다 있어, 이씨! 아, 누가 그래! 아, 왜 이렇게 늦었어? 뭐냐, 저 망고는? 망고? 그래, 나 망고 머리 너 어쩌냐, 이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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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야, 너 뉴얼라이 보이 생겼다. 나랑 사귀자. 너 머리 어디서 있어? 어, 저 이씨. 웃어? 어? 이게 있지, 이씨. 내가 패고 뒤져도 나한테 뒤져야 돼. 팔 끝 하나도 건드리지 마. 니들이구나. 그때 덜 맞은 머저리들이. 아, 이리 와, 미친. 야, 네가 덜 맞았지? 어? 자신 있으면 더 까보시던가. 아, 진짜 미쳐버리겠다, 진짜. 망고에 환자에 교복 코스프레 한 아줌마까지. 교복 코스프레 아줌마? 야, 나 지금 나한테 한 소리니? 그럼 뭐 교복 코스프레 한 아줌마가 또 있으세요? 쟤 너무 싫다. 새별아, 쟨 좀 세게 때려줘라. 오빠, 저기 저 환자에만 조심해. 나머지는 그냥 다 호구야. 호구? 고추장, 넌 나한테 죽었어, 이씨. 너 일로 와! 지금? 야,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음에 다시 만나자고? 저게 진짜... 왜? 얘들아, 나는 이제 자유다. 아, 진짜 미워. 나 이제 태연이다, 이게 맞는 거 아니니? 맹장은 나았는데 머리에 문제 생긴 게 확실해. 야, 정세별. 아, 너 어디 갔다? 아, 저 잠깐 볼 일을 좀. 무슨 일? 병원에서 치료받는 거 말고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는데? 왜 병원 말 안 듣고 사람을 귀찮게 해, 왜? 너 환자... 야, 너 이게 뭐야? 야, 환자, 너 지금 뭐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너 이러다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너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문제 일으키지 말고 편의점 알바 그만둬줬으면 좋겠어요. 뭐? 어? 왜 그렇게 봐? 뭔데? 어? 점장님. 어. 저 물어볼 거 있는데요. 그래, 물어봐. 저요. 처음에 생각한 거보다 그렇게 나쁜 애는 아니죠. 어? 저 이제 오해 안 하시죠? 의심도 안 하고요. 그쵸? 아니, 뭐 그런 걸 물어보냐, 갑자기. 대답해 주세요. 아직도 저 의심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의심할 게 없지, 당연히. 됐다. 점장님, 저 편의점 그만둘게요. 뭐? 아니, 사실 진짜 그만두려고 했는데 쟤는 역시 그런 애야 생각하실까 봐 열심히 해서 오해 풀고 인정받자 했어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부모도 없지만 그래도 나쁜 애는 아니다. 그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지금껏 참았던 거예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앞으로도 편의점 잘하세요. 점장님, 화이팅! 수 있는 거죠. 이거 중요한 거 같더라. 이유가 뭐냐? 편의점 그만둔 진짜 이유가. 우리 쇠뼈리 웃돈 준다고 눈길을 가네. 귀신 나오는 편의점도 있대요. 정세뼈 씨, 그만 좀 하세요. 진짜 좀 쇠뼈리. 나 내일 힘들 거 같아. 어쩌지 대현 씨? 작가의 촉으로 봤을 때는 지적 문제야. 연주야, 이거 일이야. 문화생활 아니고. 진짜 열심히 할게요.